1시간 반, 1시간 정도 일찍 왔는데요. 잠시 한번 쉴 곳을 찾다가 마침 부모님께서 옆에 지연사 주소를 알려주셔서 지연사 우리 주차장에 오더라고요. 차를 대고 조금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당이 궁금해서 조금 올라가 보는데 그 옆에 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자 스님, 비구니라고 하죠. 비구니 스님이 계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를 했는데 잠시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스님께서 제가 목사라고 밝히진 않았는데요. 대뜸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의 종교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아무튼 불교는 나눔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계 가지고 있으면 세 개 다 대관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는 나누는 것이 불교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불교의 어떤 본질이 되는 말씀을 나눠주셨고 그때 그대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조금 넘으신 여자 분이신데 약간 요즘은 피부가 참 투명하셨어요. 평생 돌을 닦으시면 피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의 60년 목복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6살 정도에 출가하셔서 생각하는데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홀몸이지만 고아 셋을 호적에 올려서 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첫째는 이제 서른 후반이 되었고 자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눔을 얘기하시면서 평생 그 정신대로 살았던 어떤 한 수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적으로 여겼고 그곳에 내려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기사였는지 어느 분의 우스개였는지 기억하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기업의 형태에 빗대어서 비교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프랜차이즈랍니다. 불교는 뭐 그 중앙이 있지만 중앙에서 일종의 권력들을 다 내어주어서 통제는 하지만 또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고 천주교는 다국적 대기업의 직영점들이죠. 거기는 교황이라는 꼭지점 아래 피라미드처럼 모든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대기업의 직영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자영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신교회는 모든 교회가 나름의 자율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로 모여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각 교회의 권한들을 하게 존중하고 장려하는 그런 형태를 개신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개신교회는 그 교회의 외적 규모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좀 크게 커지고요. 어느 교회는 좀 작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양한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더 길게 하자면 많이 길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외적인 요소로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조금 풍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자발적으로 도우는 구조입니다. 아까 그 스님께서 불교의 나눔의 정신이 있다고 하셨지만 개신교라고 나는 정신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소망교회 같은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여러 돕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크게 떠벌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나눔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나눔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아까 스님께서는 자기가 세 개 가진 것 중에 하나 내어준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마치 성찬식과 같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정하셨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주시고는 식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스도인들은 빵을 떼어 나눠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나눔의 근본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누릴 대로 누린 다음에 인여 하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가 이번 리볼딩의 금액으로 지원을 또 여러 노동력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의 노동력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몸의 일부를 때려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는 저희에게 돈을 받으셨지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형제 교회의 몸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친히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자기의 몸을 떼어서 주고 또 형제의 몸을 받아오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